먼저 스포크 길이 계산과 측정 방법입니다. 허브 측정을 위해서 와셔 너트를 분리합니다. 원래는 135mm 허브입니다. OLD 길이가 넓기 때문에 와셔를 추가해서 150mm로 사용합니다. 맛있어. 50mm. Drive side to flange. 브레이크 쪽에 아시아 45mm 확정. Non drive side to flange. 너무 커. 우후. 22.5. Drive side flange diameter. 네, 22.5mm입니다. 22.5mm. Non drive side flange diameter. 일부 림은 ERD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니플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해서 칠합니다. 쳤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세워서 560mm 정도 됩니다. Effective rim diameter. Spokes racing pattern. select spoke lacing pattern. 사이즈 측정이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만약 림이 너무 작거나 허브 플랜지가 크다면 스포크들은 플랜지 아웃에서 인 한 방향으로만 설치합니다. 12게이지 니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멍을 넓힙니다. 빌딩 시작하겠습니다. 림의 밸브에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좁은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고요. 어? 꼴값이 어디 갔지?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조금 타이트하게 다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째 뽑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보여요. 나사선이 얼만큼 나는지. 다음 거 빼줍니다.
칸 토크도 네 번째 뺏겨줍니다. 세 칸 묘하게 들어가네. 적당히 껴주시고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쪽은 스포크가 좀 더 길어요. 자, 해서 자, 여기 이쪽 입구를 기준, 에어홀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거 이 아래죠? 이 아래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으쌰, 아우, 뻑뻑해라.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아싸, 계속, 이렇게, 이 아래죠? 아래 있으니까 바로 이 아래 스포크에 끼워줍니다. 일반 자전거 허브도 같습니다. 으쌰, 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스포크를 최대한 들 거고요. 이렇게, 예. 이 바로 옆에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좀 너무 심하게 꺾였다 싶으시면 이렇게 좀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쯤인데, 리플은 이제 나중에 할게요. 한꺼번에. 다 돌아왔네요. 다 돌아왔고요. 다 다시 이제 반대쪽입니다.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 패턴은 사실 처음부터 모든 스포크를 끼워두고 림을 조립하면 스포크를 거의 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 순서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포크를 설치하다 보면 다른 스포크에 걸리게 됩니다. 얘가 또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든 잡아오시죠? 스포크를 조금 활처럼 휘어도 좋습니다. 스포크가 휘어져 있어도 장력이 생기면 펴집니다. 자, 이것들 끼워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 배치를 해줘요. 끼워주시고, 으쌰, 끼워주십니다. 끼워주시고, 꺾어서, 으쌰, 바깥쪽에 배치해주시고, 이쪽, 다음, 꺾어서, 이쪽, 바깥쪽에 배치해줍니다. 그래서 끼워놓고 자, 바깥쪽으로 배치합니다. 넘어버렸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배치해주시고 됐습니다. 으쌰.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이렇게 배치해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합니다. 아싸. 자, 이렇게요. 됐습니다. 좀 더 바깥쪽으로 배치가 끝났어요.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배치가 끝났고요. 자,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도 좀 심어주겠죠? 이런 부분 좀 펴줍니다. 눌러서 이때 펴줘야 돼요. 으쌰, 좀 눌러서 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프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프를 조여둡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 Start left-right alignment by tightening the spoke nipples. The target tension of about 80% is reached. Using a dishing tool while working can save time. 아, 아예. 그럴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많이 쏠렸네. 이쪽으로 많이 보내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오른쪽 스포크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쪽을 또 닫고 있네. 아, 이쪽 쪽으로. 이쪽을 풀어서 맞춥니다. 이쪽을 풀어서 맞춥니다. 힐을 보내야 되니까.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top to bottom alignment is time consuming. The target tension of about 90% is reached.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네, 편차 없고요. 됐습니다. 이쪽도. 네, 갔고요. 자,
하나, 뿅, 뿅. 들어갔습니다. 빨간 블럭이. 이쪽은 딱 맞는데 이쪽은 좀 더 들어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예. 공격 해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딱 살결한 입자입니다. 오. 맞습니다. 디싱으로도 완벽했어요.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맞춰주시고요. 쭉 눌러줍니다.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 이쁘게 남더라고요. 됐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